세상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런저런 인연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존재와 인연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사람 또는 활동의 폭이 넓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인연, 존재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으며 적어서 좋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수나 양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나 인연들 중에는 특별히 반려동물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영원히 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났거나 곧 떠날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만큼 마음 아픔도 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순간 우리의 우주는 충만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길이나 들, 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들풀이나 꽃 한 송이도 때로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신기한 힘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작은 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합니다. 우리 곁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루하루 가만히 살펴보면 그 존재들의 성장이 눈에 가만히 다가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요. 이제 그 사랑하는 또 하나의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을 주었던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하고 또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영원히 작별하고 싶진 않지만 우주의 법칙은 우리를 헤어지게 하고 다시 또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헤어짐은 표현이 어려운 아픔으로 남습니다. 말과 글로 형용이 안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의 황망함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영원히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속에서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나와 헤어진 반려동물은 나와 세상 사이에 놓여진 무지개 다리를 건너 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기억 속에서 행복한 동행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행복한 새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듯이 더 큰 사랑을 위해 그들은 잠시 이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죽음 후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소멸됩니다. 지수 화풍의 순환 속에서 다시 만나고 헤어지지만 정작 소중했던 모든 기억과 추억과 행복들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람결에 스며들어 우리들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작별은 없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하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가 흐리다고 영원히 흐리지 않으며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습을 바꾸어가며 우리는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헤어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들만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행복했던 추억들을 되새겨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 그 아이를 내 가슴에 꼭 안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를 쓰다듬고 체온을 느끼면서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해하는 모습, 편안하게 나를 의지하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그와의 행복한 모습, 그와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고마운 마음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전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전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해보고 상상해봅니다. 그는 얼마나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따랐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관련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지도 생각해보고 짐작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제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말해 봅니다. 그의 마음과 반응이 어떤지 느껴 봅니다. 그를 꼭 안고 그 따스한 체온과 함께 마음을 느껴봅니다. 필요하다면 그에게 용서도 구해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느껴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동시에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전달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으로 그의 사랑이 전해짐을 느껴봅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나의 사랑도 느끼면서 그 사랑이 그에게 따뜻하게 전달됨을 느껴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온몸에서 그 사랑이 느껴짐을 확인해 봅니다. 사랑은 가까이에서 따뜻한 체온을 함께 나눔으로써 나눌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할수록 서로의 체온과 몸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을 수시로 느끼기를 원하지만 자연은, 우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알고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몸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충분히 그를 사랑했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써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그를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그와의 이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할수록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나와의 이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나는 그 슬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떠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나를 떠나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그가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다면 그는 어쩌면 그가 가야 할 길을 떠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길이 아님도 압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난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닌 그가 가야 할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이며 그 세상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생명의 순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가 가야 할 그곳에서 그가 속해야 할 그 세상에 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려 합니다. 그가 여기를 떠나 또 다른 세상에서의 날들이 시작되어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나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존재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의 길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를 위해서 놓아주고자 합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하늘나라 빛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만약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적 입장에서 그 빛의 세계를 생각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승에서는 인간과 동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 간의 경계를 떠나 함께 사랑을 나누었음을 생각할 때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을 가져간 채 자신만의 행복을 계속 누리면서 편안하게 휴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롭고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는 새롭고 더 좋은 인연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를 보내주고자 합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로 연결되는 저 빛의 세계, 내 사랑하는 그가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빛의 세계로 잘 가기를 기원하고 보내주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가슴에 한 번 안아주는 상상을 하면서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존재와의 시간을 서로의 가슴 속에 곱게 간직하며 행복한 시간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에 이별은 두렵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기에 우리는 이런 작별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에서 셋을 셀 때 그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에서 그가 영원히 자유로운 행복을 누리는 세계로 떠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느껴봅니다. 아름다운 작별은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 속에서 다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글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글을 바라보고 느낍니다. 또한 내 몸의 특정 부위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기운이나 에너지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쉴 때에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면서 홀가분해짐을 느낍니다. 내 사랑하는 그도 이제야 비로소 이승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휴식과 평화의 세계로 잘 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끝까지 그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에 따라 내 마음 또한 더욱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마칩니다. 하나에서 셋을 셀 것인데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하나, 둘, 셋. 눈을 뜨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